오늘 벌써 동광고 결제하고 마지막 해제 날딱 붙으셨어요. 지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어제 그저께 결제했는데 벌써 해제구나. 그 다음 석달 동안 긴 시간 있지만은 잠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한 생각 속에 일념의 무량겁이다. 그 무량겁이라는 긴 시간에 잠시 마음속에 돌고 한 생각 속에 있다. 이런 말 머리 떠오르죠. 그렇지만은 시간을 아무리 끝없이 흘러가고 앞으로 끝없는 시간들이 내 앞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 자신은 흘러가지도 않고 또 어디서 오지도 않고 영원히 가지도 오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불생불멸이라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본 적. 재행무상 모든 시간은 착착착 바뀌고 있다. 제법 무아 모든 물체들은 주인공이 없어 실제 없는 텅텅 비어 있다. 그 속에 오로지 실체 모양으로 없지만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마음 하나가 끝없는 과거로 끝없는 미래에 걸쳐서 그 속에 온갖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한 일도 없고 변한 일도 없다. 달라진 적도 없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자기 속에 갖춰 있어요. 근데 이제 해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석달 동안 각기 자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랬었다. 그러면 불법의 수행의 첫 번째 뭐냐? 불법은 남을 위해서 남의 것을 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이 도대체 뭐냐? 내 자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런 자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지금 도대체 뭐냐고 볼 때, 그 나는 도대체 뭐냐 이래. 그래서 불법은 남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과 마음에 따라오는 육신,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불법이다 이래. 그렇다면 몸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으니까 자세를 바로 하시오 하고 지적해 줄 수가 있는데 마음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지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비뚤어졌는지 옆에서 어떻게 수정해 줄수 없잖아.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고 괴롭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 이래. 괴로움이랄지 마음이 산란하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먼저 알고 있다. 그런데 불법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 몸이 태어났다, 태어나서 늙고 결국에 병들어서 결국 없어지고 한다 하지만은 몸은 그렇다 하더라도 몸은 주인이 없다 그래요. 몸의 주인이 누구냐? 마음이라고. 마음은 몸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생기거나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래. 그런 마음이 육신에 오래 사로잡혀 가지고 눈밭도 뭐 이생각 저생각 산란하다 이래. 그 부처님께서는 생사 문제 때문에 해결을 그 주로 하셨는데
그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많은 고행도 하셨지만 그건 헛된 일인 줄 알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 하나 깨달음으로써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깨닫고 보니 생사 본래 없다. 본무생사입니다. 생사가 없답니다. 났지만 난 것이 아니고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생사 속에 불생불멸이 있다. 그런 마음을 깨닫고 보니 깨달은 자기 자신만 불생불멸을 마음 갖추고 있는 것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미물의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갖추고 있어요. 다만 아깝게도 모든 중생들은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다가 비유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로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그 부처님 중생 제도한다는 것은 각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구름과 같은 번외 망상, 쓸데없는 생각이 떨어져 버리네. 그럼 스스로 깨닫는다. 이제 그런 것으로 목표를 삼고 불문에 돌아서 불교 경전도 우리가 공부도 하였고 경조로 봤으면 알았으면 실전을 옮겨나가니 수행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마음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책으로 보다가 이 좋은 구절이 있길래 아 요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책자를 가져왔어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는 보통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이 구분할 때 깨달은 사람도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사람이다. 깨닫고 깨닫지 못해. 깨달았다는 알았다. 깨닫지 못한 모르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맨다. 그렇죠? 알게 되면 아, 그 바로 길이 보이는구나. 길이 보이면 길대로 똑바로 가면 된다. 미와 오. 네. 요 미에 대해서 설명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지금과 자기가 공부한 것과 비교해보고 예, 참작하시며 정말로 마음을 깨닫고자 의심도 하고 알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이 요 구조를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소리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열심히 깨치고자 하는 열이 너무 미약하거나 별로 관심 없거나 그건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제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미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마음을 미했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냐? 마음 속에 생각이 가려서 생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생각, 욕심도 생각이고 감정 일으키는 생각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도로 얻겠다 하는 것도 생각이라요. 남보다 잘 뭐 보이려고 하는 것도 상이라고 하거든. 예. 마음속에 상이 가려서 마음속 생각이 가려서 보이세요? 생각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보세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 공부를 해보겠다, 앉아 있기다 일하고 있다. 그 마음을 항상 이렇건 저렇건 무슨 생각하고 있거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남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생각하고 있다.
그 마음이란 자가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생각 아닌 자기 본심으로 잊어버리고 있다입니다. 네. 생각이라는 건 뭐 남이 하는 거 마음 자체가 생각했다. 마음이 자기 속에 생각 일으키고 생각이 가리고서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 마음 속에 생각이 가려서 마음을 생각이 아니다. 이제. 예, 생각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음 속에 생각을 놓아버리고 마음 속에 생각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마음 속에 생각을 놓아버리고 생각 아닌 마음을 본 것을 말한다. 보이세요?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 마음 생각이란 생각이 뭐예요? 서울, 부산, 남태평, 불교다, 질기다 하게 되면 생각이라 하는 걸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 마음속에 그림자 환상입니다. 그렇죠? 도로 깨달아지겠다 하는 것도 생각, 그것도 환상 아니냐. 진리로 터득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은 환상이라 이래. 도는 환상 아니다. 진리도 환상 아니잖아요. 그랬잖아. 네. 생각이 가리고 있던 내 자신이 그 생각으로 보니 환상이 없어졌어요. 그럼 환상 아닌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나. 이게 너무 간단하죠. 네.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마음을 보지 못한 원인은 마음 속에 생각이 가려서 이니 생각상이라고 하고 생각을 놔버리면 바로 생각 아닌 마음이 된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생각 아닌 곳에 그렇죠? 원래 생각 않는다니까 멍청하게 뭐 잡에 빠지고 있고 깊이 잠들어 볼 생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 말일까 이렇게 착각하기도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이라. 생각 아닌 곳에 능히 강박 참어 찬 줄 알고 또 뭐 돈 줄 알고 그렇죠? 소리가 나면 뭐 소리인 줄 아는 요거로 말한 겁니다. 능히 감각할 줄 아는 영지가 또래 영지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똑똑하게 알고 있다. 옛날에 어떤 성도가 하도 들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왜? 도라고 하는 거는 사량분별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말로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말이 아니고 생각 아니 그 도를 향해서 생각을 짊어지고 간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래 하다가 나중에 기진맥진 돼가지고 일제 생각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생각 아니 마음이 됐다 이렇게 돼. 그렇게 돼도 호련이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비를 수없이 거침없어도 모르고 지낸 사람도 있다. 그때 호련이 종소리 땅 나자 악! 종소리 나자 누가 알아차립니까? 내가 알아차렸다. 네. 그 이때까지 왜 수없이 종소리 듣고 있는데 왜 몰랐느냐? 마음속 생각이 가려서 네? 생각 아닌 마음을 좀 보지 못했다. 네. 이 용지가 이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용지라고 했죠. 종소리나 뭐 종소리인 줄 알고 참여 찬 줄 알고 도움 줄 안다. 육조심에게 딸려왔던 도면손다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요때 마음을 나에게 보여보시오. 했을 때 도면천사가 유인이 음소 냉난자지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며 입에 물이 들어오자 차며 제대로 찬 줄 알고 더우며 제대로 더운 줄 알고 그렇게 알았어. 바라보고 다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깨달았고 나도 이 문중에 와서 요를 알았고 그대 내 말도 알았어. 요거는 깨달은 사람 말이 가죠. 깨닫지 못한 사람도 누구든지 참어 찬조라 도움 도운 줄 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모르고 요거 왜 따로 뭐 있다고 보고 있다. 요 깨달은 사람만이 요거로 확신하고 확신의 믿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산란하질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런 소리 삑 웃고 말이야. 그 누가 모르느냐. 그렇죠. 예. 그렇듯이 이 용지가 불생불멸의 자기요. 생사와 상관없는 영혼에 잠깐 있다가 말하는 거지.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다. 요게 가장 안전한 자리다. 생각하고 원하고 있던 영혼불멸의 마음을 사람마다 갖추어 있고 내지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생은 마음속에 망상 집착이란 구름이 가려서 이 좋은 보배를 보지 못하고 환과 같은 생사에 윤회하여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처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생각이라는 건 누가 마음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 자체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고 한 생각 일으키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랬다 이라. 그 마음이란 데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앞에 물체를 보고 참은 찬조를 한다는 걸 물론 귀로 통해서 소리 듣고 눈으로 통해서 바깥의 물체를 보고 피부로 통해서 찬조를 알지만은 결국 귀가 듣고 있거나 눈 안내가 보고 있거나 피부 껍질이 찬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피부도 아닌 마음이 눈과 귀와 피부로 통해서 바깥의 소리다. 빛이다. 환경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알다 보니 이렇건 저렇건 사량 분별하게 돼요. 맞죠? 이렇건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매고 있다. 그 왜? 뭐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 깨달았다 하는 그 마음 자체, 그렇죠. 모든 고통이니 괴로움이 생도 병사라고 하는 마음속에 환자 생각이 그걸 말한 거지. 왜 그 생각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 쓸데없는 생각이 일제 생각을 탁 놔버리면 일단 끝없는 과거로부터 생사 유래라 하는 거 마음속에 생각이 사라지고 헤매고 있었다. 그 일시에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사도 보고 있는 놈을 돌이켜봐라. 듣고 있는 놈을 돌이켜봐라. 생각하고 있는 놈을 돌이켜봐라. 그거 회광반조 바깥대로 비추고 있던 거 바깥대로 아무리 찾아봐야 자기 구하는 물건이 나오지 않다. 그래. 바깥대 비춘 그만하고 돌이켜라. 비추고 있는 놈을 돌이켜봐라. 그 자기를 비춰본다. 회관반조. 소리를 듣고, 소리 듣고 있는 놈. 그 소리 아닙니다. 밖에 물체 보고 있는 놈.
바깥에 물체가 있지만 보고 있는 건 물체 아니다. 바깥에 찬 바람이 불면 찬 줄 안다. 바깥은 차지만 자기 느끼고 있는 마음이 찬 것도 아니라. 그때 소리만 듣지만 소리 아닌 소리 들을 줄 아느냐. 모양만 보지 말고 모양 속에 모양 아닌 것을 볼 줄 아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각자가 이런 소리 듣고 벽을 향해서 조용히 앉아 볼 때에 내가 벽을 보고 앉아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거 면벽 관심이라지 벽으로 대하면서 마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벽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벽 보고 있느냐? 마음 깨닫기 위해서, 마음 보기 위해서. 그 마음 보기 위해서 왜 벽을 봐야 하느냐? 응? 벽에서 마음이 튀어 나오느냐? 이라. 아니다. 이라. 그게 도대체 뭐냐? 이때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벽을 향해 나를 찾는다 하면 내가 도대체 뭐냐? 이라. 벽은 내가 아니요 상대지. 소리도 마찬가지라 내가 아니고 상대다 이라. 내가 상대를 대할 때 이때 어떤 것이 자기냐고 보면 상대 대하고 있는 놈이 이것이 내가 아니고 뭐냐 이라. 소리를 들을 때 소리 듣고 있는 놈이 이것이 내가 아니고 뭐냐. 상대는 소리요 물건이지만 나는 소리도 아니고 에? 물건도 아니다 이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온갖 생각하다 보면 나와 벽 사이에 모든 생각들이 가로막혀서 어쨌든 생각이 가려서 막혀버리며 어쨌든가 벽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딱 놔버리며 벽이 저절로 들어온다. 모든 생각 탁 놔버리며 지나간 종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확하게 종소리 귀에 들어온다. 그 일체의 마음을 놔버리며 마음이 장애물이 없으니까 소리요, 빛이요, 그 그대로 질려. 그 청상, 적적, 비타불이요, 청해, 망망, 정멸궁이다. 그런 마음속에서 오고 가고 있다. 물, 염려, 무가 오고 가는 걸림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 얼마나 기간, 송종, 얼마나 소나무 종자에 각 머리는 빨갛습니다. 그걸 얼마나 받느냐. 그게 똑똑히 봐라. 그게 그 소식이 전하고 있다. 그래, 우리 잠시 마음을 놔버리면 마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마음 생각에는 그림자가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놔버리면 생각 안의 마음이 드러난다. 생각 안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청상적자입니다. 그래, 창의 망만종이라 이렇게 드러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불법 절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너무 쉽고도 쉽다.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다. 찾을 필요 없고 깨칠 것도 얻을 것도 없다. 그래. 반환심경에 무지 깨달았다 하는 지도 없고 그 다음 역무당 얻을 것도 없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 수행자가 거기에 의지한다. 반야는 그렇게 알아차린 것이구나. 무가 마음이 가린 것이 없으니까 무유 공포 원리 존도 몽상국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근데 각자가 이런 소리 듣고 야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조용히 앉아서 벽을 향해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생각도 놔보기도 하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감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회된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저를 했던 글입니다. 임재록에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임재 선사가 여러 대중에게 여러 말씀 하셨어요. 선사 가라사대 너희들이 대중에게 하루바리 뭔가 징계한 곳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된다. 그 마음부터 먼저 버리라 이래. 뭔가 있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잖아. 문수도량이 가고 남의 가름도량이 가고 어디로 가야 뭐 전부 이런 등도 생각들은 뭐가 있지. 그런 생각으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납득이 안 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조사님께서도 야 이놈아! 대장부가 머리 하나 있는데 다시 또 머리를 잡고 있느냐 이 미친놈아. 머리 하나 있으면 됐지. 그 외에 또 다시 머리를 구해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만하라. 그래.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당장 자기에게 돌아와서 이제 바깥에 나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다시 별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이 이대로가 조사와 부처님과 똑같은 줄 알고 직속에서 무사대알락 바로 이 자리에 편안하게 돼. 무사대알락이 됐다면 그것을 법을 얻었다. 그것을 법을 얻었다 하는 것이 뭐가 얻은 그런 건 없다. 너희들이요, 나는 오늘 사정사 부득이에서 이런 말을 짓거리고 지저분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임재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라. 내 소견에 대해서 보면, 실제는 귀찮스러움이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면 되고 앉고 싶어 앉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로 그만하시죠.